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뭐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월요일부터 목요일장을 좀 정리를 좀 해보고 네. 오늘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아직까지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지난 그 화요일, 수요일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침없는 상승을 보여줬었죠. 코스피가 제 기억이 맞으면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었고 코스닥도 6거래일인가요? 연속 상승을 좀 했었는데 반대로 해외 증시를 본다라면 특히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저께까지 그러니까 화수목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셍지수 같은 경우는 18,500포인트대까지 하락을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화요일, 월요일까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좀 크게 밀리면서 지난주 상승했었던 걸 다 되돌려 놓고요. 그리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별로 그렇게 오르지 못했다는 거.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은 어저께 거의 뭐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어저께 나스닥 상승에 그 절반 이상은 엔비디아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24% 올랐으니까요. 그리고 한 20%는 AMD가 또 한 11% 올라와줬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몇 개 종목만 올라오면서 주가 지수를 떠받쳤고 S&P 500은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오히려 약보합 정도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어저께 같은 경우에 상당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기대감을 갖고 출발했다가 체감지수만 본다면 어저께 아마 한 마이너스 1.5% 이상 됐을 거예요. 코스닥이 1% 밀렸고 코스피도 0.5% 정도밖에 안 밀렸지만 반도체 오른 거 몇 개를 제외하고 난다면 전체적으로 막 한 1에서 1.5%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약간 고점에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코스피 같은 경우 직전 고점까지 올라온 거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그렸다가 약간 조정이 나온 거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나쁘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고점 때까지 올라온 상황에서의 약간의 머뭇거림. 왜 그러냐면 이제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주 초 이후에는 오히려 약간 우려감들이 조금 더 커졌었던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라면 뭐 절대 나쁘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 직접 고점까지 어떤 기대감을 올라왔다가 모멘텀이 소멸하면서 오히려 실망감으로 나온다라면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까지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어제 코스피 자체는 0.5% 하락이었는데 오른 종목은 180개 정도이고 내린 종목이 거의 700개 네. 가까이입니다. 말씀처럼 체감을 했을 때는 사실 거의 하락장이 그쵸. 또 급락장이라고 볼 수 네. 있고요. 반도체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내렸는데 그럼에도 중요한 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쵸. 꺾이지 않는 건 반도체인 것 같고 또 그래서 이제 어제 엔비디아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쪽이 조금 강하게 힘을 받더라고요. 네. 그래도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반도체만 올랐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반도체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상승에 더 반가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약간의 다른 점은 뭐냐면 미국은 엄밀히 따지면 빅테크 7인방이라고 할 수 있죠. 애플, AMD, 엔비디아,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승의 대부분을 기여를 합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어저께 역사적인 최고가를 그릴 정도로 급등세를 보여줬으니까요. 근데 그거에 대한 공통 분모는 AI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연초에는 AI에 대한 이슈가 증시를 좀 떠받치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는 로봇, 그리고는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중국 소비주 대부분의 업종이 그때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고르게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섹터를 제외하고는 뭐 유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의 그 증시 같은 고점대라고 하더라도
뭐라 그럴까요? 투자 심리라든지 종목별로의 모습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여기서 물량 소화를 잘 거친다라면 6월 달 한 6월 중순이나 6월 말까지 해서 한 2650이나 뭐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제일 큰 거는 또 이제 지금 최근 한 2주 사이에 주도주가 반도체로 좀 변화가 되고 있죠. 일단은 엔비디아가 1분기 매출 영업이익 예상보다 상회를 했고요. 뭐 특히 이제 영업이익보다는 2분기 전망치가 폭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챗GPT 관련돼서 강한 수요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원래는 뭐 챗GPT가 됐든 바드가 됐든 어느 한 곳에서 개발을 집중적으로 잘하면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사업이 연쇄적으로 넓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개별 기업별로 뭐 그 애플이면 애플대로 구글이면 구글대로 각자의 그 챗GPT 형태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투자는 중복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관련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HBM 관련된 어떤 반도체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인데 이게 아직은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또 하나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데이터 센터가 이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 그래픽 관련된 칩을 사용을 할수록 열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그 설계 방식하고 다르게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볼 건 보되, 그 이면에 있는 내용들도 조금은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국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수혜를 입기는 힘들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D램이라든지 낸드 수요가 폭증하는 게 아니라 그 서버용 혹은 뭐 데이터 센터용에 대한 또 국한돼서의 어떤 수요의 증가라면 거기에 맞춰서 좀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뭐 ISC 같은 기업들을 좀 찾아서 선별적인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서 이 AI 관련해서 기업들이 지출을 하니까 다른 기업들이 수혜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출이 많이 나가는 기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떤 지출을 말씀하시는 건지. AI 지출이요. 그러니까 그 기업별로요? 그러니까 AI 쪽으로 네. 만약에 이제 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결국에 수혜를 받는 것은 네. 많은 기업들이 그쪽으로 지출을 해서 이제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본다면 뭐 삼성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더 많이 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KT라든지 통신사들이 이쪽 관련돼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관련된 투자를 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에 대한 공통 분모는 이제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의 투자 쪽이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SK라든지 혹은 일부 건설사들이 개별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예전에는 통신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해서 서비스를 공급했다라면 요즘에는 개별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중국 관련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중국의 경제 이 반등이 생각보다 좀 강하지 네. 않고 또 한국과 중국 간의 갈등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사실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셍 지수는 거의 뭐 올해 연중 최저치. 어떻게 보면 전체 글로벌 증시의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신고가 행진이거나 상당 부분 연초 대비해서 평균 15에서 2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중화권 증시는 작년 말에 강하게 올라오고 나서 오히려 계속해서 좀 저점을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생각했었던 것보다 경기 회복이 빠르지 않다라고 지금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중국과의 무역
그 무역량이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죠. 뭐 미중 관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무역 관계 무역량이 줄어드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경기 둔화 때문에 중국이 아예 그냥 원천 봉쇄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물론 네이버가 중국의 매출 비중이 많은 건 아닙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지만 어찌되었든 아예 그냥 갑자기 기습적으로 접속을 차단해버렸다는 거. 과거에도 사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롯데 같은 기업들이 거의 휘청거릴 정도로 손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최근에 다시 좀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죠. 한 달 전에 대통령이 정치적인 약간의 대만 친화적인 발언을 했다가 중국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발언을 했었고, 이번에 G7이 끝난 다음에 마이크론 제재를 하면서 바로 네이버를 동시에 제재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섹터별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좀 위축되는 부분들을 체크해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일단은 뭐 화장품주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은 대부분 못 가고 있어요. 약간 미국향이라든지 유럽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컨텐츠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됩니다. 특히 게임주들 같은 경우가 약간 판호에 대한 기대감들이 일부 있었는데,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못 가는데, 오히려 그 실망감이 더 나온다면 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컨텐츠 제작 관련된 업체들도 약간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둔화된다면 조심스럽게 봐야 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엔터주들은 아직은 중국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이브가 텐센트의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들도 본다면 그렇게 영향은 좀 적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임플란트 관련된 기업들은 최근 좀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고, 중국에서의 어떤 기대감들이 약간의 규제 쪽으로 바뀌게 된다면 조금은 실적에 좀 미스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7월달, 8월달의 분위기를 좀 확인하고 좀 주가에 좀 물량 소화가 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도 관련 주도 짚어가도록 할 텐데, 오늘 보니까는 뉴욕 증시 마감 후에 한 가지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포드가 테슬라의 충전 기술을 사용한다. 네. 사실 이 두 기업은 라이벌인데도 불구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CNBC발로 지금 나왔고, 네. 뭐 충전기 관련해서 이제 슬슬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전기차 충전 관련된 섹터에 대한 또 관심도는 계속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많지는 않았어요. 작년인가요? 작년에 이제 그 아파트 공동 주택 쪽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전기차 충전 설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었을 때 관련된 섹터가 좀 움직였었고, 그다음에 좀 조용조용하다가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24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인프라 구축에 조금 더 신경 쓰겠다고 하면서 또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급성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충전소라는 것이죠. 지금도 공용 충전소가 됐든 일부 충전소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좀 붐비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 시장은 2030년 정도 되면 현재보다 7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많은 대기업들이 이 시장을 좀 선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선점했을 때 그 경제적 효과가 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롯데나 신세계는 자체 유통망, 백화점 같은 유통망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충전 서비스를 좀 초기에 좀 선점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LG라든지 SK 같은 경우 약간 플랫폼 쪽으로 해서의 서비스 연계.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 계열사가 충전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충전 시장 진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를 잘 판매를 하려면 인프라가 잘 만들어야 되죠. 어저께 테슬라 포드 협약도
바이든이 말을 했었죠. 테슬라의 충전 서비스를 다른 기업에 쓸 수 있게끔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정치적인 압박을 줬었던 부분들이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서로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관련된 기업들 좀 보신다라면 뭐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 약간 대장주 역할을 좀 해주고 있고 주가도 조금 우상향 기조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동양 EMP 같은 기업도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쪽도 지금부터 보자라는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